의성군 나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의성군이? 무슨 짓이요? 그 옛날 조자룡이 즐겨 쓰던 대국의 천공검이요. 칼을 꽤나 쓴다지요. 한쟁인 나야 알 길이 있어야지요. 이 검이 이름값 날릴 명검인지 아닌지. 검품을 해달라. 그렇소. 그러다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. 누가 다칠진 두고 봐야 알겠지요. 부진아 눌리던 선비의 솜씨치고는 제법이요. 검이 좋은 모양이죠. 천공검이라지 않습니까? 얘들아, 진검이 아닌가 보. 그 목이 날아갔어야 하는 건데 말이오. 니놈이 날 갖고 놀아.
화가 올랐을 땐 입을 다물고 눈을 크게 뜨라 가르치셨습니다. 애정이 깊으면 배신감도 큰 법. 전하께서 사랑에 맞이하는 유일한 왕가부채 아닙니까? 쓸 수 있는 패가 우리 것이 훨씬 더 세다는 뜻입니다. 아직은 덜 익은 과실이네. 다 익으면. 다 익으면 제가 따서 올려놓겠습니다. 나리 앞에 말입니다. 발칙한 년. 천박한년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마. 내 이름 겸이다. 이겸. 사임당, 사임당입니다. 낮이고 밤이고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? 말이 좋아 하루 3,000장이지. 우리는 집에라도 다녀오지. 유민들은 며칠 밤을 새웠잖니. 투덜거리지 말고 빨리 가자. 네. 어머나 세상에.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오갈 때마다 어두컴컴 외쳐서 산짐승이라도 나올까봐 무서웠는데 하나님 참으로 좋습니다. 우와 너무 이쁘다. 도대체 누구지? 어? 그때 그 선배님? 그리 웃으시오. 그대는 그리 웃는 게 어울리오.
어떻소? 마음에 드시오? 20년 전 일어났던 모든 일들, 하룻밤새 나를 등지고 도둑군사를 치러야만 했던 이유, 당신에게 유민들이 어떤 의미인지, 왜 그들과 구려지를 만들어내야만 하는지까지 전부 다 내 다 알게 됐소. 다 이해하오. 공의 길을 살아가시면 됩니다. 전체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. 이제는 그리 못하오.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. 공의 길을 가세요. 전부 알아버렸는데 어찌 아무 상관 않고 모른 척 살라는 것이오?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오? 그리하셔야만 합니다.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였다면, 서로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당신은 모른 척 살 수 있었겠소? 그대는 그리 사시오. 지금처럼 유민들을 위해, 또 가족들을 위해, 그게 당신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시오. 허나 난 언제나 당신 보이는 곳에 서 있을 거요.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. 남의 아내라도 상관없고 돌아봐 주지 않는데도 상관없어. 참으로 무모하십니다.